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는 새로운 왕이라는 극찬을 받은 기아가 1000만 대 신화를 창조했으며, 기아는 더 나아가 니로 EV에 이어 EV6까지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22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기아는 3개 차종이 차급별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아는 포드 지프, 닛산,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 전통 자동차 강자를 모두 이겼습니다. 기아는 2022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내구성의 제왕 렉서스까지 제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총 32개 브랜드, 139개 모델, 29,487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브랜드는 토요타, 렉서스, 포르쉐, 캐딜락, 쉐보레, 포드, 지프, BMW, 벤츠, 폭스바겐, 혼다, 아우디, 볼보, 랜드로버 등이며 기아는 145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뷰익, 현대차, 제네시스, 토요타, 렉서스, 포르쉐 등을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아는 일반 브랜드 1위에 오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체 브랜드 1위를 차지했으며 최우수 브랜드상을 받았습니다. 일반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를 제치고 단독으로 내구 품질 조사 전체 브랜드 1위에 오른 것은 역대 최초이며 미국 주요 언론들은 기아 선전을 호평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기아가 새로운 왕이다. 기아 이즈 더 뉴 킹이라며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아는 JD 파워의 상품성 만족도 조사와 내구 품질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들여 판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아는 지난 4월까지 미국에서 총 14,225대를 팔았습니다. 1993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29년 만에 누적 판매 대수 1000만 대를 돌파하는 대단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본고장 출신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브랜드입니다. 지난 4월에는 역대 최다 전기차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주력 모델은 니로 EV와 EV6입니다. EV6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상복이 터졌습니다. 지난 2월 유럽에서 가장 권위 높은 유럽 올해의 차에서 최고 영예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는 북미 올해의 차를 포함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상을 수상하면서도 유럽 올해의 차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EV6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EV6는 2022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2 와카 어워즈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 1위 등도 받는 유럽 최고의 차로 등극하였습니다. 조용히 킹의 자리를 차지한 기아 대단합니다. 기아 자동차 화이팅입니다.